궁전운도 좋으시고 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. 그러나 뱀띠는 닭띠에 비해서 조금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. 삼재의 뱀띠를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. 자, 뱀띠들은 남에게 좀 지지 않고 좀 자력으로 노력하는 그런 성격이 좀 있으시고요. 또 어려움도 굴하지 않습니다. 허나 내 목표물이 있을 때는 그걸 향해서 직진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신데 한 가지 흠이 좀 게으릅니다. 내 목표의식이 없을 땐 평소에는 좀 게으르신 부분이 좀 있으신데 목표의식이 있었다 할 때는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으시고요. 또 그것 때문에 그런지 실증도 많이 느끼시고 조금 허영심도 좀 많다라고 보실 수 있으십니다. 자, 2021년 그래도 한 해는 그래도 뱀띠라고 해도 좋은 운은 들어옵니다. 그러나 뱀띠는 희한하게 닭띠에 비해서 조금 나쁜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. 그건 알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우리가 2001년 신사생입니다. 이분들은 새로운 연예인이 들어오지만 좀 일찍 깨지시고요. 아직은 좀 어리시니까. 그리고 주변에 인기살이 뻗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이놈의 인기살 때문에 좀 내가 어장관리를 좀 많이 잘 하셔야 되고 또 내 관리가 좀 철저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해운년입니다. 그리고 89년 기사생 33살입니다. 아, 이분들은 친구 상사 간의 귀인수가 들어와요. 그래서 금전운도 좋으시고 또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. 이렇게 새로운 변화들이 많이 들어오십니다. 그래서 내년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우리 기사생 분들 나쁘지 않습니다. 허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일이 들어오면 나쁜 일이 들어온 것처럼 몸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. 사고수, 낙상수가 있으니까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정사생 이분들은요, 좀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. 좋은 일, 나쁜 일 번갈아 가면서 이제 들어올 거예요. 뭐 이사나 매매 이런 좋은 일들이 들어오신다면 이별수, 이혼수 이런 것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늘 좀 특별히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되시고요. 금전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십니다. 금전은 들어오는데 또 중요한 건 내 가족, 특히 부모님들이 조금 건강수가 좀 안 좋아하셔서 근심이 생기시니까 이런 건 좀 조심하시고 좀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57살 을해생입니다. 이분들은 나가는 삼재의 운이 들었지만 건강운이 상당히 안 좋으세요. 그리고 이분들은 성주운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제 운과 액이 좀 같이 들어오시니까 좀 이런 건 좀 알고 가시면 좋고 문서 변화 같은 게 좀 생기십니다. 그리고 또 사람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. 을사생 분들이 똑똑하시긴 하시는데 또 이분들 역시도 사람들을 좀 잘 믿고 가는 격도 있습니다. 똥인지 된장인지 일단은 먹어보고 가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을사생 분들은 좀 많으셔요. 제가 제 주변에 또 그런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. 아닌 분들도 있으시겠지만.